갑자기 뭐 20대 초반에 갑자기 너무 인기를 끌고 또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좀 약간 대중들한테 큰 질타를 받고 이러면 사실은 본인이 조금 이렇게 닫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다. 사람들이 당연히 저도 있는 이제 그 선입견은 딱 느낌이 그냥 완전 사교계 사교걸이잖아요. 그러면은 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잖아 나오라고. 그렇지. 그게 아니니까 조금 오히려 더 왜 그럴까 하고 더 의아해하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프리자 씨가 물론 주변에 말 전하는 친구들 있어요. 근데 그걸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아예 내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. 이거 자체는 조금은 나는 친구가 필요 없어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섭득한 얘기로 그렇죠. 부모 입장에서 들릴 수 있다. 그래서 거죠. 의뢰를 하신 거. 지하 씨 어머니가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솔루션이 나올까 우리 딸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 뭐 지인이들 이렇게 에너지를 주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그 에너지가 오롯이 좀 어머니한테만 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. 그 에너지를 좀 분산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그래도 좀 이런저런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평생 혼자 있을 수는 없거든. 아 그럼요. 사실 사람을 만나서 별 뭐 같은 사람도 만나고 너무 멀쩡한 사람도 만나 하는 과정에서 성장 이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라도 훨씬 더 그래야 삶이 재밌어질 테니까. 그리고 그래야지 좀 사람 보는 눈도 좀 생기고 겪어봐. 또라이를 즐기세요. 진짜로. 오늘 제 번호를 드릴게요. 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끌고 다니는 이렇게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네. 제가 또 맛집 많이 합니다. 네. 그래서 맛집 좀 다니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뭐 속 깊은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좋아요. 그렇게 조금 지하 씨를 조금씩 밖으로 좀 같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니 그리고 왜냐면 풍자 씨가 어떻게 보면 지하 씨하고 사실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경로가 좀 비슷한. 그렇죠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해준 얘기가 좀 더 많지 않을까.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이제는 조금씩 풍자를 계기로 이렇게 조금씩